첫 번째 글로벌 시황은요. 토이스토리의 버즈라이트이어 우리 장희성 선임 매니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 제가 어제 그 방송 보다 보니까 네. 어 진짜 그 토이스토리의 버즈라이트이어랑 너무 닮으신 거예요. 아, 그래요? 아, 누군지는 아시죠? 어, 제가 토이스토리를 안 봤나 봐요. 아, 토이스토리 안 보셨어요? 네. 아, 그거 보시면 꼭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네, 굉장히 그 매력적인 네. 캐릭터 하나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 서초 WM. 서초 WM이면 웰스 매니저? 네.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반포에 있습니다. 고속터미널 쪽에 있어요. 반포에 있으시죠? 네. 한번 제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짜 너무, 정프로님 너무 오랜만이신 것 같아요. 저랑요? 아니, 글로벌 라이브를 오랜만에 나오시는 것 같아요. 아, 글로벌 라이브를? 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자주 좀 나와주십시오. 아, 몇몇 아, 시청자분들께서 정프로와 함께 웃다 보면 이게 네. 밤에 잠을 못 자겠다. 꿈에 네. 자꾸 보인다. 이런 분들이 좀 있으셔갖고. 네. 제가 좀 당분간 밤에 조금 자제를 했었는데, 예, 다시 또 제가 심야 시간 투입되도록 할 거니까, 우리 장희성 선임님도 열심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WM이 웰스 매니저가 돼야지, 워메가 되면 안 됩니다. 워메. 워메. 장희성 선임 매니저가 돼서 예,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국 증시부터 가야죠? 네, 중국 증시 보겠습니다. 중국 증시 뭐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네. 좀 전반적으로 크게 재미가 없었습니다. 전반적인 약세 속에서 백주 산업이 강세였다. 백주? 예, 백주 뭐 빠이주라고도 하고 아, 네네. 예, 그 하얀 술, 네. 마우타이 이런 거인데요. 네. 그거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일단 지수부터 말씀드리면서 상해 종합지수는 0.36% 내렸고요. 네. 심천 성분지수는 뭐 보합이네요. 0.02% 플러스. 그리고 창업판은 0.63% 올랐는데요. 항생도 또 좀 내렸습니다. 0.26% 내렸어요. 네. 본토 기준으로 거래 대금은 이제 9,125억 위안으로 좀 1조 위안 약간 하회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성강통으로 외국인 유입은 10억 위안 또 있었습니다. 외국인들이 점점 중국으로 많이 가고 있군요. 네, 외국인들은 좀 계속적으로 유입 기조인 것 같아요. 요새 중국 증시가 좀 재미없는데 네. 오늘 우리 증시 되게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7월 초반에 굉장히 강하고 나서 최근 중국 증시가 조금 횡보, 전반적인 횡보세라고 봐야 되는데 요건 저 중국 정부의 속도 조절이라고 저는 분석했습니다. 냉철하십니다. 뭐 맞아요. 그래서 좀 속도 조절이 있지만 네. 횡보 구간에서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백주들이 강세였어요. 백주주들이 대표적인 게 뭐 마오타이로 유명한 이제 귀주 모태주 한 네. 1.81% 올랐고요. 오량액 4.71% 올라서 오량액 예, 이제 우량액이라고도 하고 네. 또 이제 3대 이제 백주가 있는데 이건 이제 4.71% 올라서 신고가 돌파했습니다. 네. 또 이제 파란색 술병으로 유명한 이제 양아양조라는 기업도 있는데 3.21% 올랐고요. 양현양아는 없었습니까, 혹시? 양현양아는 뭐 나이가 가늠이 되는데요. 양현양아를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근데 이게 글랑가스 그거 아세요? 네. 상해하고 심천 각 시총 1위 기업이 네. 백주 기업이에요. 상해도 그렇고 심천도 그렇고. 네. 상해가 이제 규제 못 해주고. 네. 심천의 시가총 1위가 오량이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물론 중화권으로 다 놓고 보면 알리바바 네. 텐센트가 1, 2위를 항상 다투죠. 근데 이제 본토에 상장이 안 돼 있으니까 본토 상장된 각 시장 1위가 이제 백주 기업이 뭐 좀 되게 재밌는 거죠. 물론 이게 다 올해 바뀐 거예요. 이제 네네. 근데 이제 꾸준하게 실적이 증가하고 있어요. 코로나도 네. 꺾지 못하는 실적 성장세. 그래서 주가 차트 보시면 굉장히 안정적인 우상향을 수년째 하고 있습니다. 아, 이 술 회사들이? 예, 술 회사들이요. 아, 그래요? 또 영업이익률도 높아요. 뭐 많이 나오면 70% 80% 나왔고 지금도 50-60% 나오는데. 근데 이제 술이 일단 비싸니까요. 근데 이제 외국인들이 그래서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실적이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네네. 선호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갑자기 술이 막 안 팔릴 일은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별로 없기도 하고 네. 뭐 이제 마오타이 같은 경우 좀 더 깊게 들어가면은 이걸 사서 샤테크 하듯이 이게 술테크 하시는 분도 있어요. 가격이 올라가요, 오히려. 막. 사두면? 예, 갖고 있으면. 몇 년은 산이다 하면은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도 벌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네. 저도 못 먹어봤는데. 네. 근데 이게 그 귀주 못해주는 이제 워낙 이제 큰 기업이고 네네. 뭐 투자들도 많이 하셔서 유명하신데 유튜브에 귀주 못해주 이렇게 치시면 그 네. 소개한 영상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미래세대오 스마트머니 채널에서 소개하는 영상에서는 네. 실질적으로 이 비싼 마오타이주를 마시면서 네. 종목을 소개하거든요.
근데 그거 아마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안 볼래요.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네. 우리가 아는 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누군데요? 우리 빛나는 남자 박광남. 근데 이제 박광남이 나오는군요. 예, 박광남이 이제 술 마시면서 소개를 하는데요. 박광남 네. 선임이. 근데 그 이 귀지 못해줄 뿐만 아닙니다. 뭐 아마존, 페이스북, 항서제약 등등 이런 네. 종목 다 소개하는데 다 우리 박광남 선임이 그 나오니까 네. 한 번씩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채널 홍보가 아니고 이제 사람 홍보가 되겠습니다. 아, 요거 약간 네. 좀 준비하신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근데 좀 약세인 부분이 있었어요. 투자자분들이 되게 관심이 많은 섹터인데 원격 의료 섹터로. 원격 의료. 네, 이게 중국은 우리보다 훨씬 빠르게 원격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격으로 빠르죠, 중국은. 네. 규제도 별로 없고. 뭐 그런 것들을 오히려 더 풀어주는 걸 네. 많이 보여주는데 그 대표 기업이 지금 상장된 게 두 개가 있어요. 네. 알리건강하고 핑한헬스케어인데요. 네. 뭐 알리건강은 당연히 알리바바 자회사고 네. 그리고 핑한헬스케어는 이제 평안보험 자회사인데요. 네. 오늘 알리건강이 한 6.83% 내리고 핑한헬스케어가 한 1.58% 내렸습니다. 뭐 괜찮을 것 같더니 왜 내렸어요? 그동안 주가가 좀 괜찮았다가 아, 최근 조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근데 뭐 결론은 조정세에 좀 관심을 가져보자는데 뭐 갖고 있는 분들이야 조금 이제 아프겠지만 네. 그 핑한헬스케어 실적 발표에서도 보면은 이제 원격 의료 부분은 늘어났는데 온라인 약국이 조금 둔화되면서 그 실적이 조금 둔화된 부분이 있었고요. 근데 네. 알리건강 같은 경우는 실적의 대부분 한 97.8%가 온라인 약국이에요. 그냥 약을 온라인으로 파는 회사는 아직은. 근데, 최근에 이제 오프라인 약국들이 네. 온라인 약국 때문에 위협을 받으니까 네. 좀 몸부림을 치는 모습도 있습니다. 뭐 주유소나 우체국하고 연계를 해서 네. 좀 채널을 다양화해서 약을 쉽게 팔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처방약은 어차피 안 되니까 일반 네. 약들을 이렇게 파는 게 나오고 있는데 네. 이런 뉴스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또, 텐센트 자회사인 위 닥터도 이런 온라인 약국을 하고 있는데 네. 징동닷컴과 메이투안도 좀 온라인 약국에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다. 뭐 이런 뉴스가 나와서 여기가 좀 경쟁 심화가 되고 있어요. 온라인 약 판매는 사실 규제 별로 없습니까? 중국은 지금 허용을 해주고 있죠. 그냥 처방약 말고 일반 약을. 그러니까. 예. 근데 진짜 원격 의료를 하는 회사는 사실 지금은 그 저희 요 섹터 중국 기업 담당하는 강유주 연구원 얘기에 의하면 네. 핑한헬스케어가 유일하대요. 여기는 지금 실제로 원격으로 의사가 진료를 해서 원격 처방전을 날리면 네. 그 처방전을 가지고 처방약이 배달되는 시스템까지 그리고 사후 관리를 이제 원격으로 디지털 기기를 웨어러블 기기랑 연결해서 하는 것까지 하고 있어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 약국 비중이 한 50%고 나머지는 그런 원격 의료와 그런 디지털 헬스케어 관리 이런 네. 쪽으로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결국 진정한 지금 원격으로 업치는 핑한헬스케어니까 좀 네. 조정시에 관심을 좀 가져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이제 관심을 좀 가질 때군요. 뭐 사실 우리가 급등주만 많이 얘기를 하긴 하는데 좋은 주식이 빠졌을 때 사는 게 네. 가장 좋으니까요. 좀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뭐 저 온라인 헬스 뭐 아니, 온라인 뭐 저 의료 같은 경우는 성장성도 굉장히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전에 네. 이미 좀 많은 주가 상승이 있었고 그게 지금 약간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약간 거치는 시기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어제 제가 나와서 네. 창업판에 이제 IPO 등록제와 상한가 확대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네. 이제 결국에 중국 정부의 이제 본뜻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본뜻. 네, 리차오 진강의 부주석이라는 분이 네. 앞으로 이 IPO 등록제 처음에 네. 과창판만 해주고 어제 설명해드렸던 이제 창업판에 해준 이 부분을 결국에 A주 메인보드까지 좀 다 확대할 계획이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첫날 이게 뭐 1000% 올라가고 이런 기업들이 일반적인 과창판이나 창업판이 아닌 메인보드에서 나올 수 있고 결국에는 상한가 확대까지 결국엔 나올 수 있지 않느냐. 우리도 보면은 15%에서 30%로 최근에 상한가가 확대가 됐고 네. 그전에는 12% 10% 조금씩 올려준 거잖아요. 네네. 그게 또 머지않아 상한가의 본토도 20% 시대를 볼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몇몇 분들이 지금 이제 우리 장희성 선임님 그 화면에 보면 LG 랩탑 노트북 컴퓨터가 로고가 선명하게 보여서 이거 뭐 뒷광고 아니냐고 하시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예, 저희는 선광고 시스템입니다. 네. 먼저 노출하고 그 다음에 LG에서 마음에 들면 돈을 보내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아직 광고는 안 들어갔어요. 예, LG 관계자들 보시면 이만큼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 보시고 예, 광고 넣으시기 바랍니다. 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아, 연락을 해. 골든 줘요. 우리한테 줘야지. 아니, 지금 함께하고 있으니까. 아, 함께하고 있으니까. 네, 저도 프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뭐 다른 그리고 얘기, 다음 얘기 해볼까요? 네, 다음 얘기로 갈까요? TSM, 아, 참, 그 전에 네. 알리바바 텐센트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알리바바 텐센트. 예, 중국에서는 모든 신산업은 알리바바와 텐센트가 전쟁이에요. 두 회사가? 예, 모든 신산업 부분에서 자회사들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게 동남아까지 확대가 됐네요. 보니까. 동남아 전자상거래 1위 업체가요. 기존에는 이제 알리바바가 지분을 갖고 있는 라자다라는 회사였거든요. 네. 그 1위가 바뀌었답니다. 그 거래액과 이용자에서 1위가 바뀌었는데 텐센트가 투자한 CSEA라는 회사의 그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쇼피가 뒤집었다고 해요. 텐센트가 동남아에서 알리바바를 이제 꺾은 건데 쇼피라는 앱이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쇼피라는 앱이 있어요. 그 네. 전자상거래 플랫폼인데 동남아. 앱. 네. 그래서 뭐 라자다는 통화 플랫폼으로 동남아 국가들을 관리했다면 네. 쇼피는 각 나라별로 따로 이렇게 앱을 만들어서 그 국가 친화적으로 좀 관리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보다 중요한 건 알리바바 텐센트가 이제 동남아에서도 격돌을 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C라는 회사는 동남아 시가총액 1위 회사가 됐어요. 네. 그전에는 인도네시아의 은행이었는데 그리고 뭐 이것과 연결돼서 보니까 원래 그 남미의 가장 큰 시총 1위가 발레라고 하는 브라질 철강 회사였거든요. 그것도 1위가 바뀌었대요. 메르카도 리브레라고 하는 아르헨티나의 이제 전자상거래 업체가 네. 1위를 뺏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브라질에서 1위하는 남미에서 아, 남미 전체에서 1위하는 회사가 그게 1위가 됐대요. 원래는 브라질의 광산 업체였는데 남미 시가총 1위가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현상인 거예요. 이런 아. 뭐 이커머스나 플랫폼 회사들이 네. 각 지역의 1위 회사로 가는 좀 거는 글로벌한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TSMC 얘기도 또 좀 해볼게요. 오늘도 TSMC. 네, 뭐 요새 워낙 얘기 많이 나오는 기업인데 1.52% 아. 올랐습니다 오늘도. 근데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부와 격차를 더 벌리고 있다라는 좀 기사가 나왔어요. 아, 무섭네요. 예, 되게 무서운 회사예요. 이게 트랜스포스라는 이제 특히 IT 전문 시장 조사 업체 보고서인데요. 네. 3분기 매출 예상을 했습니다. 파운드리만 딱 떼서 TSMC가 전년 동기 한 21%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매출이요? 매출이. 네. 예. 근데 13조 한 4,800억 원. 근데 벌써 5나노 매출 반영이 3분기부터 시작이 된대요. 5나노 공정의 매출이. 그게 한 16%를 차지할 거라 보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한 4조 3,500억 원으로 한 4% 증가. 네네네. 뭐 그리고 점유율이 그래서 TSMC가 51.5%에서 53.9%까지 좀 늘어날 걸로 보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18.8%에서 17.4%로 좀 줄어들 것이다. 지금 빨리 추격을 해야 되는데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네네네. 오히려 좀 격차가 좀 벌어지는 모양새고요. 아, 요거는 우리 장선임님이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네. 지금 54% 됐잖아요. 네. 여기서 더 올라가기 어렵다. 상방이 막혀 있다. 네. TSMC는 네. 한 회사가 파운드리 한 업종에 54% 이상 먹는 거 이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삼성이 오히려 기회가 열려 있다. 또 정프로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아, 뭐 좋은 판단입니다. 마치 우리나라 통신 시장의 점유율을 생각하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네. 그래서 또 TSMC가 무서운 게요. 네. 3나노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3나노? 예. 무섭죠. 3나노까지 가요? 근데 벌써 기술 개발은 완료가 됐다고 하고요. 근데 아, 네? 완료가 됐다고 바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네. 내년에 시험 생산 준비를 해서 2022년 하반기에 양산을 시작하겠다. 인데 삼성은 아직 기술 개발하고 있거든요. 3나노까지 벌써 갔어요? 그러니까 삼성은 개발 중이고 얘네는 개발은 완료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테스트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TSMC가 벌써 거의 우리나라 돈으로 한 500조 원 시가총액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네. 뭐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좋은 회사잖아요. 그래서 네. 뭐 대만 시장은 접근이 좀 힘들다고 하시면 미국의 네. ADR도 상장을 했기 때문에 ADR 네 예탁증서로 미국에서 아.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뭐 알리바바나 지금 뭐 증동닷컴 삼성전자도 ADR이 들어가 있고 그러면 뉴욕 시장에서 살 수 있어요. TSMC를 내가 살 수 있다는 네, 거죠. 살 수 있어요. 네. 혹시 뭐 좀 돈 더 붙여서 파는 거 아니죠? 뭐 거의 비슷하게 거래가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네.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 포스코드 ADR이 있듯이. 그래서 대만에 친구 있으면 친구 통해서 할 수 있나요? 직접도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저희 아, 그래. 회사 오시면요. 대만 주식도 거래하실 수 있습니다. 아, 미래의 색감이요? 네.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아, 도대체 20분 안에 회사 온 걸 몇 번 하는 거예요? 그동안 제가 안 했었는데. 아, 그래요? 오늘 예, 오늘 뭐 사장님이 보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네. 자, 그리고 글로벌 파운드리
네, 글로벌 파운드리는 한 7%. 7%. 네, 대만 UMC가 7%, SMIC 또 유명한 기업이잖아요, 중국에. 네네네. 요거 한 4.5%로요. 얘네들은 이제 그냥 3, 4, 5위권 기업들도 있다. 네. 뭐 중요한 건 삼성전자와 TSMC의 싸움이겠죠. 네. TSMC 관심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그러면 이제 중국 예, 유럽 쪽은 좀 볼까요? 네, 받고 네, 유럽, 유럽으로 가겠습니다. 네, 유럽 지수 보면요, 유럽 지수 어제 이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뭐 독일 닥스가 한 0.67%, 영국이 좀 들어오르네요. 0.09% 올라가고 프랑스 0.95%, 유로스탁스도 0.87% 오르는데요. 네. 좀 이따가 뭐 미국 제가 선물도 말씀드리겠지만, 네. 나스닥 선물만 조금 빠지고. 거든요. 그 얘기는 어제도 그 말씀 드렸는데 김프로님한테 유럽이라는 데는 좀 컨택 시장 자체가 컨택인 것 같다. 컨택. 어제 예 언택 컨택 할 때 네. 이제 코로나 피해 그래서 코로나가 좀 잡힐 것 같은 백신이나 이런 얘기가 나오면 올라가는 업종 있잖아요. 네. 국가가 좀 그런 국가인 것 같다 했는데 여실히 오늘 올해 좀 지금 올라가는 모습이 좀 보여주고 있고요. 뭐 경제 지표 하나 나온 거 있는데요. 네. IFO 네, 독일의 IFO 기업 체감 지수. IFO. 예, 이것도 그냥 뭐 연구소인데요. 이제 8월에 그 기업 체감 지수인데 이거는 각 기업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기업들에게 네. 물어봐서 6개월 뒤에 경기가 어떨 것 같니라고 했는데 92.6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100이 기준이니까 조금 100을 못 넘으니까 네. 아주 좋아지진 않는다라고 보는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제가 한 지난주쯤인가 네. ZEW라는 연구소에서 경기 그 이제 전망 지수를 발표한 게 있는데 그게 굉장히 과도하게 낙관적으로 나왔거든요. 이거를 이거는 기관 투자자나 애널리스트한테 설문을 하는 거예요. 네네네. 시장 참여자들한테 그들은 과도하게 낙관적이고 실제 기업은 조금 보수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기업들한테 물어봤더니 92 정도가 나왔고 100에 92 정도가 나왔고요. 네, 투자 기관에 물어봤더니 50 기준으로 한 75가 나오니까 아이고야. 네. 큰일 났네. 군들도. 괴리가 있습니다. 예. 시장과 실물 경기의 괴리인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독일에서 그린본드를 준비한다고 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보도를 했네요. 그린본드. 네. 뭐 환경 무슨 채권 이런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린 뉴딜에 들어가는 네. 예산을 쓰기 위한 네. 용도가 정해져 있는 채권을 발행, 국채를 발행하는 거죠. 뭐 이게 독일 이제 뭐 재정청, 재무부, 환경부 공동성명으로 발표한 건데요. 네. 이게 그 만기가 다른 여러 그린 본드를 발행해서 그린 예산 지출이 더 투명하도록 그리고 지속 가능한 재정을 제공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뭐 한 80억에서 120억 유로 정도 올해 예상을 하고 있고. 그럼 예를 들면 그린 본드 뭐 1년짜리 뭐 3년짜리 5년짜리 10년짜리 이렇게 만든다는 네, 거예요? 네, 일단은 10년짜리부터 발행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9월 달에 첫 발행을 하려고 하고요. 네. 어쨌든 그린 뉴딜에 가장 관심 있는 꼭 적극적인 데가 유럽인 건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어제도 뭐 전기차 1위를 중국에서 탈환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어쨌든 이 그린 뉴딜 관련 우리나라도 파생되는 산업들이 많이 있고 하니까 네.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린 뉴딜에 대해서는요. 그 유럽이 그린 이쪽으로 나갈 때 우리나라 기업들 가운데 유럽이랑 거래를 많이 하는 회사가 또 유리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그린 쪽으로 많이 하는 회사들은 전 세계적인 분위기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니까 뭐 그런 의미로 괜찮은 거예요. 둘 다 있는데요. 네. 근데 일단은 전기차만 해도 배터리는 다 우리나라 걸 쓰고요. 네. 또 유럽에서 이제 뭐 풍력 단지 짓고 이럴 때 거기 들어가는 뭐 부품들도 많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납품을 하기 때문에 뭐 어쨌든 우리나라 수요보다는 네. 유럽이나 뭐 중국 이런 미국 수요에 대응하는 기업들이 훨씬 규모가 크겠죠. 우리나라 기업들 가운데 그 그린 쪽으로 유럽이나 이런 시장에 진출해서도 꽤 경쟁력 있는 회사들이 많이 경쟁력 있습니까? 경쟁력 많이 있죠. 많이 그거에 있어요? 대해서 한병화 연구위원 그 지난 방송 한번 재방송 보시면 네.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저보다 더 안 보시는 것 같아요. 3% 방송을. 이렇게 해봐요, 방송을. 아, 한병화 연구 한번 다시 네, 살펴보겠습니다. 복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어떻게 유럽 어느 정도 정리됐죠? 네 이제 뭐 네. 미국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미국 선물인데요. 예 선물 역시나 좀 나스닥이 한 0.18% 내리고 있고 다우는 0.57% 상승 예상 지금 선물입니다. S&P 500 0.34% 상승 중입니다. 네. 뭐 어제랑 똑같은 분위기예요. 어제도 다우가 가장 많이 오르고 나스닥이 가장 적게 올랐는데. 일단 미국의 확진자가 뭐 37,131명, 4만 네. 명 밑으로 내려왔죠. 근데 펀드스트랩 글로벌 어드바이저라는 곳에서 톰 리라는 분이 9월 달이 되면 하루에 만 명 이하로 떨어지는 걸 보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예측도 했어요. 톰 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톰 리는 이제 한국계 리시아서 한국계 분이시고요. 요거 네. 그 펀드 스트랩이라고 하는 이 리서치 기관을 이제 만드신 분이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근데 이 기관은 보니까 뭐 비트코인 강세도 예상하고 뭐 이런 곳인데 어쨌든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전망을 내놨어요. 만 명 이하로 떨어지는 걸 9월에 볼 것이다. 아니 근데 이거는 저 의료계에서 발표를 해야지. 뭐 리서치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참고해서 발표했겠죠. 근데 의료인들은 또 그런 것들을 잘 안 하시잖아요. 네네네.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컨택 기업들이 반등을 세게 했고요. 항공주들 보면 뭐 아메리카 에어라인 10% 올라가고 그런 게 나왔는데 좀 네. 이어질 수는 있는데 제가 처음 나올 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것들은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다. 쌀 때 사서 적당히 좀 팔고 나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하이브리드 컨택 굳이 컨택 기업을 보시려면 하이브리드 컨택 좀 섞여 있는 기업들을 보시면 좋겠다. 그게 어떤 게 있냐? 뭐 비자나 스타벅스, 월트 디즈니 이런 기업이다. 그리고 아예 그런 항공주나 이런 기업들 사실 때는 네. 좀 적당히 상승폭을 정해놓고 트레이딩이 필요하고 빅테크를 갖고 있는 분들은 뭐 버티는 게 좋겠다. 지난번 사이클에서도 버티니까 결국 더 올라왔고요. 없는 분들은 만약에 이런 것들 조정 나오면 신규 진입을 좀 고민하셔도 좋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오늘 경제 지표 중요한 거 나와요. 11시에 나올 텐데 경제 지표 보면 7월에 신규 주택 판매 나오는데 뭐 지난주에 기존 주택 판매 너무 잘 나와서 네. 뭐 역시 주택 지표는 우리랑 똑같아요. 모기지 금리가 낮으니까 그리고 이게 이제 비접촉 사회 이제 재택근무하고 이러니까 다 교회에 자기 집 사러 가는 도심에서 월세 살다가 이런 것 이런 현상이 계속 있고요. 그 주택 판매 지수를 보면 우리 투자자분들은 그러면 네. 아 주택 판매 지수가 올라가니까 그냥 일반적인 투자자분들의 생각 로직 같은 걸 잠깐 말씀드리면 아 건설 경기가 좋으니까 그쪽으로 투자를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이렇게 오히려 언택트 이런 것들이 더 강해지니까 예를 들면 무슨 IT 뭐 이런 걸 이제 사실 수도 있잖아요. 네. 어느 쪽에 더 힘을 주는 게 좋습니까? 일단 이렇게 두 가지로 보시는 게 좋은데 하나는 일단 자산 시장이 주식만 오르는 게 아니구나. 주식 시장이 강한 이유는 뭐 주택 시장도 강한 이유는 유동성의 네. 힘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도 장호석 본부장님 맨날 얘기하시는 건데 홈디포 로우스 제가 요새 글로벌 라이브 너무 오랜만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네. 홈디포 로우스 이렇게 셀프 인테리어를 고치는 업체들의 주가가 요새 계속 좋아요. 네.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뭐 건설이나 이런 것보다는 아 사람들이 집에 많이 머무르니까 네. 그런 셀프 인테리어를 위해서 뭐 홈디포 같은 데를 많이 가고 그래서 직접 고치고 픽업 트럭을 몰고 가서 뭘 사오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거든요. 네네. 그렇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로 나눠서 네. 봐라. 자 그리고요.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가 이제 발표될 거예요. 미국은 소비가 전부인 나라죠. 그래서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100의 기준인데요. 전월에 92.6이었고 예상이 한 93 정도 나오는데. 소비자 신뢰 지수? 네, 소비자 신뢰 지수. 소비 앞으로 얼마나 이제 이들이 소비를 더 하게 소비 성향에 대한 설문을 하는 거기 때문에.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소비자들한테? 소비자들한테 물어봅니다. 별걸 다 물어보죠, 미국은. 기업들한테도 물어보고 예. 소비자한테 물어보고 막 이렇게 물어보는데 예. 코로나 이전에는 120에서 140을 넘나들었어요. 100의 기준인데. 예. 너무너무 좋았죠. 근데 지금 쭉 꺾였다가 예. 한 98로 살짝 올라왔다가 전날 다시 90으로 떨어졌는데 요게 예. 일단 뭐 소비 지표에 따라서 그런 뭐 유통주나 이런 소비 관련된 기업들 주가가 좀 좌우될 수 있어서 얼마나 네. 회복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네. 지표고요. 그리고 오늘 제일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다우지수의 종목 편출입이 발표가 됐습니다. 발표가 됐어요? 네, 31일 적용되는 건데 이미 발표가 됐고요. 네. 다우지수는 30개의 종목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편출입이 있는데요. 이게 애플 주식 분할의 후폭풍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왜냐면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요. 원래 보통 우리 코스피도 그렇고 S&P 나스닥 다 똑같은데 시가총액으로 지수를 산출하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5만 원이지만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잖아요. 그 지수에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요. 가격 주가 평균지수입니다. 단순하게 주가 30개의 주가를 평균 내거든요. 네. 근데 애플이 4분의 1로 주식 분할해서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면 애플의 영향력이 줄어들겠죠. 네. 그럼 IT 기술주의 영향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기술주가 더 들어가야 돼요. 요런 게, 일단 결과만 말씀드리면 엑슨모빌, 화이자, 레이시온이 빠졌고요. 엑슨모빌 빠졌어요? 빠졌어요. 이따 얘기해드릴게요, 엑슨모빌. 아, 너무 참 안타까운 사례인데. 세일즈포스, 암젠, 허니웰이 편입이 됐습니다. 허니웰? 뭐, 네, 허니웰은 이제 항공우주 시스템, 뭐, 엔지니어링 시스템, 이렇게 약간 산업재의 그런 소프트웨어를 가미한 회사고요. 네. 이게 이제 레이시온, 하드웨어 방산업체 대신한 거고, 화이자라는 제약업체 대신에 암젠이라고 하는 신약개발 바이오업체가 들어간 건데, 암젠. 예, 이제 엑슨모빌이 빠지고 세일즈포스가 들어간 거죠. 네. 애플이 액면 분할, 주식 분할을 하면서 기술업종 비중이 27.6에서 20.3으로 떨어져요. 네.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세일즈포스를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23.1로 회복을 하지만 조금 더 올려야겠죠. 그래서 기술주 편입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다우존스 지수는요. 네. 찰스 다우라는 분과 다우라는 아저씨, 에드워드 존스라는 분이 1896년 12개 회사를 이제 묶어서 지수 발표하면서 시작이 됐는데요. 다우존스 지수인 거죠, 그래서? 네, 그래서 다우존스입니다. 그런데 그때 12개 출범할 때 GE가 들어가 있었어요. 되게 전통의 기업이죠. 네네네. 1896년에 GE가 들어갔는데 네. 2018년에 퇴출이 됩니다. GE는 퇴출이 됐어요. 아. 2018년에. 그리고 1928년에 30개로 확대를 했거든요. 네. 그랬는데 그 2015년에 애플이 처음 들어왔어요. 네. AT&T를 밀어내고 들어왔는데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왔냐면요. 7분의 1 주식 분할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주가가 너무 비싸서. 주가가 비싸면은 왜곡이 되잖아요. 하나가 1,500불짜리가 들어와 있으면은 주가 이게 주가 평균이라. 네네네. 그거를 위해서 7분의 1 주식 분할 2014년에 하고 2015년에 편입이 됐고요. 그리고 이번에 엑슨모빌이 편출됐는데 엑슨모빌은 네. 1928년 30개 출범 당시에 그 당시 원년 멤버였어요. 이제 스탠다드 오일이라고 네네네네. 록펠러로 많이들 알고 계신데요. 네. 근데 록펠러의 스탠다드 오일이 독점으로 공중분해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뉴저지 스탠다드 오일이 엑슨이었고요. 네. 뉴욕 스탠다드 오일이 모빌이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엑슨모빌 두 개가 합쳐져가지고 아. 예, 그 당시 여러 가지 지역 회사로 분해됐는데 캘리포니아 스탠다드 오일이 이제 쉐브론이 됐고 아, 이런 역사는 좀 재밌네. 예, 좀 재밌죠. 이런 예. 이런 거 좀 준비해 제가 하는데 네. 쉐브론은 다우에 잔류돼 있습니다. 엑슨모빌은 빠졌지만 그리고 아, 엑슨모빌이 어쨌든 뉴욕이랑 뉴저지를 합친 거고 예, 예. 그리고 쉐브론은 캘리포니아 스탠다드 오일이었는데 지금 물론 전국 장사를 하죠. 일단 쪼갰을 때 이제 네네, 그 회사가 네네. 이렇게 컸다는 거고 인디아나 스탠다드 오일이 이제 BP라는 데로 진화를 했는데요. 네. 이 그 엑슨모빌이라는 회사는요. 2013년에 애플한테 시가총액 1위를 내주기 전까지 시가총액 1위 회사였어요. 전 세계. 아, 그래요? 네. 전 세계에서 1위가 1위였습니다. 전 세계 제일 비싼 회사가 였는데 2011년부터는 애플하고 엎치락뒤치락 했고 그 전에는 네. 전통의 1위였는데 네. 지금은 보니까 미국에서도 50위권 박히더라고요. 제가 세보다가 리스트에 안 나와서 50위권에도 못 들어가고 결국엔 다우존스에서도 퇴출되는 네. 굉장히 쓸쓸한 퇴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석유 산업의 뭐 하향의 시그널이라고 봐야겠죠. 그래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는 거는 나쁘지 않아 보이네요. 어, 그럼요. 당연히 시대상을 반영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근데 보면요. 네. 현재 다우지수 종목들 중에서 테크주가 뭐가 있느냐? 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예. 이해되시죠? 그다음 인텔, IBM, 시스코가 들어가 있어요. 시스코? 예, 인텔, IBM, 시스코. 그러면은 이게 약간 어 뭔가 이 기업들이 없네 이런 생각들 드시는 것들이 엔비디아. 있죠. 엔비디아. 예. 아닌가? 그렇죠. 근데 보면은 아마존. 그렇죠. 근데 지금 가격으로는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 너무 비싸서. 예. 그래서 예. 주식 분할을 하면 예? 가격을 낮추면 편입될 수 있는 기업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의견들도 페이스북. 있어요. 페이스북. 그렇죠. 그래서. 뭐, 좀 약간 개인적인 상상을 하셔도 됩니다. 어, 이 기업은 들어갈 법도 한데, 이런 기업들을 갖고 계시면. 근데 네. 이제 그거는 편입 이슈나 분할 이슈는 이제 약간 덤이고요. 결국은 기업 가치 본질에 우선 하시되, 네. 약간의 상상은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어, 이런 기업은 들어갈 만한데, 다우존스 30에? 뭐, 이 정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교롭게 세일즈포스가 이번, 오늘 장마감하고 실적 발표가 있어서 한번 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드가 CRM이에요. 자기가 CRM의 선두주자라고 해서. CRM? CRM은 이제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네. 어, 그 이제 고객 관리 시스템입니다. 고객 밀착 관리 시스템. 그 아. 예, 그거의 대표 소프트웨어 회사고요. 어, 보면은 빠지는 거 세 개는 다 시간에서 빠지고 네. 편입되는 거 세 개는 다 시간에서 오르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또 마침 또 세일즈포스가 실적 발표도 하니까요. 같이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우지수에 편입되고 편입되지 않고는 사실은 기업 본질 가치에는 큰 상관 없는 것이나 약간의 수급이 수준이 있죠. 왜냐하면 추종하는 ETF나 펀드들이 있으니까. 아, 그래요. 예. 그리고 또 약간 상징적인 게 있죠. 네네. 예. 심리적으로.
사람들한테서 아 다우지스 존스의 편입되는 대표 기업이 되니까. 예. 네. 아, 다우지스 존스래. 다우 존스에 편입되는 거 예. 존스님이 예 저기 하늘에 계신 존스님이 화내십니다. 이런 걸로 화낼 것 같은 그렇게 속 좁아서 무슨 사업을 합니까? 네. 큰 걸로 가야죠. 네. 아 그렇습니까? 네. 자 오늘 뜻밖의 저 주식 공부까지 했네요. 주식 역사 공부. 네. 다우존스 지수가 어떻게 변해왔는지도 살짝 저희가 좀 봤는데 우리 장의성 선임 매니저께서 종종 이런 이야기도 한 번씩 좀 해주시면서 물론 주식 뭐 투자 관련된 이야기도 굉장히 좋은 얘기입니다만 이런 좀 사이드 지식들도 좀 한 번씩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 준비 잘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저희 글로벌 라이브 첫 코너 잘 열어주신 미래세대우 투자센터 서초 웜에 아니고 서초 웰스 매니저 장성 선임 매니저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